2023년 9월 11일 오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공 비행 중 한 지질학자가 킬라우에아 정상 칼데라 내에 착륙하였습니다. 지질학자는 용암 샘플을 수집하기 위한 곳으로 안전한 위치를 찾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용암 분수의 높이는 낮아 보이지만 이것은 거리 때문이며 실제는 10에서 15m에 이릅니다. 지질학자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새로 분출된 물질의 녹은 샘플을 수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마그마가 용암으로 표면 위로 분출되기 전에 마그마 저장과 운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킬라우에아는 하와이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 2020년 이후 정상에서 여러 차례 분화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킬라우에아의 용암 분출은 정상에만 있는 것으로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